실제로는 2016년 1월에 그 Q1에 이제 개발 캐시 그때 나왔고 제풀 UX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대목 표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의 제품을 퍼스트 플리트, 언테테드 시스루 홀로그래픽 컴퓨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홀로그래픽 컴퓨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홀로렌즈. 그러니까 뭐 헤드마운트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선을 연결하지 않는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뭘 목표로 하는지를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영상을 봤을 때 그냥 그것들이 데모 영상이어서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